TV 예능 프로그램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연애 고민을 상담하고 이성을 사로잡는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있는데요. 공감되는 소재, 솔직한 화법으로 사랑받는 로맨스가 더 필요해 MC들을 만나 연애 예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유성 기자입니다. 내 짝을 찾아라.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TV 속 연애 예능의 포맷은 인연 만들기였습니다. 큐피트의 화살에 울고 웃던 사랑의 스튜디오. 짝이 되기 위해 몸을 던지는 게임도 마다 않던 강호동의 천생연분. 닥치는 대로 다. 여기에 일반인들의 출연으로 리얼리티를 높인 상장 미팅은 훗날 많은 배우를 배출하며 스타 등용문이 되기도 했는데요. 짝 찾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은 가상 결혼. 우리 결혼했어요. 님과 함께는 연예인들의 결혼 체험을 컨셉으로 했죠. 아내 되시는 분이 분명히 연상녀일 겁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설렘은 시청자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상 남편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사귀는 게 아니냐. 네. 저도 결혼하는 생활을 위해서 많이 배웠어요. 결혼할 때 뭐 아내의 입장도 많이 생각해야 해요. 변화를 모색했던 연애 예능 프로그램. 최근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가짜가 아닌 실제 연애에 대한 분석에 나선 것인데요. 마녀사냥은 지극히 사적일 수 있는 연애 고민을 다룹니다. 연인끼리의 스킨십 등 그간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19금 토크가 거침없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그냥 평소에는 애교가 많고. 애교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애교가 좀 많은 편이고. 네. 밤에는 좀. 밤에는 좀 호통치는 편이에요? 열정적인 것 같아요. 아, 열정적. 사자. 아, 낮에는 애교가 많고 밤에는 열정적이다. 네. 민감할 법한 사연을 쿨하게 건네는 시청자와 화끈한 답변으로 맞장구 치는 MC. 특히 19금 토크의 지존이라 불리는 신동엽의 진행이 조화를 이룹니다. 나가 또 나오는데 또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봉우 씨가 또 말리는데 제가 장난기여가지고 제가 이봉우 씨 딱 만지고 아 말려주는데 네. 그러니까 이봉우 씨가 갑자기 대기실로 들어와! 연애 고민 상담을 포맷으로 한 또 다른 연애 예능 프로그램 TVN의 로맨스가 더 필요해 촬영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연애 상담은 물론 연애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진행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캐릭터로 공감을 얻습니다. 전 30대 하자를 맡고 있습니다. 밉상에다가 30대 이제 뭐 특별히 연애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연애를 못하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유가 너무도 극명히 보이는 아, 뭐 그런 사람들도 30대예요. 포함합니다. 친근함이 주된 무기라고 하는데요. 많이 차여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꼬시고 어떻게 남자를 많이 만났다보다는 정말 이렇게 아픔을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이겨냈냐고 궁금하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약간 좀 대중적인 네, 여자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연애 예능인의 자질은 무엇일까? 단연 연애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해볼 만큼 해본 분은 우리 이창훈 형님. 배우분들이랑 다 사귀었죠. 유행어가 있으시니까 촬영 중에 항상 경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정말 이야기. 많으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부남 상당히 불리하죠. 경험 얘기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알고 보면 좀 로맨티스트적인. 지겨워. 본인이 보는 지긋지긋. 솔직히 연애 몇 번 해봤어요? 한 3회 정도. 서로와 교감을 한 연애 뭐. 3회? 서로와 교감을 하면 한 두 번 정도. 연애라고 하는 네. 거는 상대방도 연애를 하고 있구나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번 정도 되겠네요. 네. 사랑에 관한 정보를 총망라해 전한다는 MC들. 썸에서 연애로 가서 아, 사랑이 되어서 그렇죠. 결혼까지.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사랑의 중요성, 로맨스의 중요성을 일깨워드리는 그런 캐릭터죠. MC들은 그동안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연애 상담을 자처했는데요. 하나만 물어보세요. 아, 지금 우리가 해결해줄게 이 자리에서. 네. 바로. 싸울 때. 먼저 전화를 하나 끊어요. 그거는요. 정말 화난 거예요. 아 그게 뭐야.
정말 화난 거야. 진짜 화난 거야. 미안하긴 한데 말빨로는 이 싸움을 못 이길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지가 네. 더 화낸 척을 하는 거야. 지가 먼저 쿵쿵 지가 먼저 저러.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다가 할 말을 정리하는 거야. 맞아. 자기 전에 싫어요. 이들의 유쾌한 갑론을박 프로그램의 매력으로 꼽힙니다. 재미로 버무린 예능이라지만 연애 상담이라는 사적인 소재가 프로그램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 전문가들은 사회적 배경에서 찾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다 보니까 흥미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거꾸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개방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충족,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연애는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살기가 불안하고 외롭고 또 모든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호가 굉장히 선명해졌어요. 이성에 대한 기호가 지난 몇십 년간 현대사회는 굉장히 스마트한 세상으로 변했어요. 사랑이 어떤 스마트폰으로도 어떤 PC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포맷의 예능에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속 시원하다, 재미있다는 반응이지만 재방송도 보고 다운받아서도 보고 뭐 웬만해서는 다 챙겨봐요. 화끈하게 그냥 얘기해버리니까 시원시원하잖아요. 솔직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노하우를 많이 알려줘서 연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반면 노골적 표현에 불편한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수위가 높아서 보기 좀 불편해가지고 이론과 실상은 다른 것 같아요. 현실보다 좀 미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방송가에서는 인기 흐름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차별성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논리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로 어떤 감각적이고 눈길을 끌만한 소재주의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연애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고 본질적인 점에서 벗어나고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끈함을 무기로 시청자와 격한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을 싹 틔우고 행복의 본질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와이스타 김효성입니다.